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3년의 첫 주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월요일에 2220선이었는데 이제 2260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은 그래도 빨간불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뭐 수요일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2022년 말에 조정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뺀고 난다면 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저께도 좀 큰 조정이 나왔죠. 나스닥이 1.5%, 뭐 S&P 500이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만 유럽은 여전히 강한 흐름. 어저께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거의 한 그 월화수 거의 한 5% 이상 올라왔고요. 홍콩은 뭐 홍콩 중화권 증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화요일 저점을 찍고 나서 한 4% 정도 올라왔는데, 좀 이제 이러한 이유들이 각 시장별로 각 상품별로 약간 수급에 의해서 그냥 좀 따로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오늘, 내일,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동조화 현상을 띄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이 만약에 오늘 저녁 실업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미쳐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2,450포인트 정도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조금 힘든, 1월 그 중순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에서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고용에 대한 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고용이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좀 빠진 것도 있고요. 뭐 FOMC 의사로까지 발표가 된 상황에서 일단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 움직일 것이고, 뉴욕 증시 반등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이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반도체는 이 주가라든지 반도체 가격을 맞추기는 정말 힘들고, 네, 이 시황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맞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반도체 업종이나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각각 가지고 있는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관련 섹터는 누구는 싸다, 누구는 비싸다, 누구는 앞으로 좋아진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있는 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세금 지원 정책 지원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봐야지 알아요. 왜냐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게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세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늘리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국회 통과 여부는 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어찌되었든, 좀 투자 심리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한날 만들었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동안 삼성전자는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주들이 조정을 더 받은 거거든요. 삼성전자만 버티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도 오늘 조금 생산을 좀 조절하겠다, 혹은 뭐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좀 조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면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코멘트가 없다라면,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잠정 예비 실적이기 때문에 본 실적 발표는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이 파운드리,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전통 D램이라든지 낸드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업황과 관계없이. 그러면 EUV라든지 뭐 DDR5 관련된 종목분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관련된 종목을 투자를 한다라면 뭐 HPSP라든지 뭐 PSK, 뭐 LOT바이콤 같은 기업들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저는 최소한 1분기 정도의 1분기의 투자는 조금 보류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반도체는 1분기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지금 사실 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반도체가 좀 최근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반도체 조정도 심각했으니까 지금부터 가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증권가라든지 뭐 유창희 대표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분기는 일단은 좀 보류하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은행주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은행주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은행주도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12월 연말쯤에 좀 조정이 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 진짜 이번 주에 은행주들의 급등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가 평균 1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저점 대비해서 3일 동안 뭐 나머지 금융지주사들도 한 9에서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이언이, 배당을 늘려라. 이 발언 하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쪽에서 지분이 얼마나 있길래 이런 발언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겠지만, 그동안 은행주들,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당을 억지로 누른 부분들이 있었고, 투자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에 상당히 의미를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거의 정부 지분은 없죠. 우리금융지주 그룹 몇 개 빼고는. 근데 관치금융을 넘어서 정치금융이라고 불릴 정도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은행에 좀 힘을 써라. 혹은 좀 경제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은행들이 좀 출자금 내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부의 발언 하나에 은행들이 좌지우지한 부분도 있었고, 또 배당도 뭐 반강제적으로 좀 금지를 시켰던 시절도 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해서의 어떤 저평가 요소가 되는 것이죠. 해외 선진 은행들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거의 뭐 그 평가를 받는 게 뭐 반도 못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번에 경종을 혹은 뭐 주주들한테 어떤 뭐 불만 혹은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은행들이 변화가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신한지주가 발표한 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배당을 더 늘리겠다, 적극적으로. 뭐 자사주를 소각을 하든 뭐든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피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 나올 가능성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작년 하반기에 은행주들 주가는 마음은 안 들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왔고, 일반 그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은 주가 상승을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기조가 좀 더 이어진다라면 올해 은행주들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조정보다는 제한된 조정. 그러면서 약간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단기 조정 시에는 부담해서 해볼 수 있는 매력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지만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좀 주목해볼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저희가 반도체도 짚고 왔는데 반도체도 지금 사면 안 되고 은행주도 지금 사실 매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사실 은행주가 이렇게 올라온 데는 표면적인 이유 자체는 부동산 규제 풀면서 또 네. 대출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은 많아지면은 그만큼 이자에 대한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은행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는 1분기 때 사면 안 되고 은행주들은 뭐 1월 달 중에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고, 건설주들은 연결해서 보신다라면 어저께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서 완화가 되면서 어제 그제 뭐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등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UAE에서 두바이 관련해서 뭐 10년 동안 일경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중소형 또 건설사들 막 그리고 또 히림 뭐 이런 기업들이 막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어요. 저는 이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지금 미분양이라든지 부동산 건설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게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을 안 하는 거고 사람들이 안 사는 거거든요.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규제를 엄청나게 해도 아무 아랑곳 않고 건설 많이 하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떨어지는 거는 금리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동산 건설 경기는 좋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뭐 이런에 저런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바이가 일경을 과연 10년 동안 투자할 수 있을지 또 그만한 자금이 어디서 나올지 최근 유가도 보면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수 있겠습니다만 건설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오프닝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오프닝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리오프닝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건 리오프닝주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주초 혹은 연말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뭐 각 국가들이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힘듦이 부침성이 나왔었는데 뭐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하루에 뭐 6, 70만 명 이상 나왔을 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규제하겠다고 했었고 미국도 막 엄청난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서로 간에 그러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뭐 1년, 2년 동안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해외여행이라는 게 뭐 오늘 준비해서 내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전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반항 감정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중국은 우리나라 입국자에 대해서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규제를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확산되지만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여행 관련해서 또 중국도 처음에는 단거리 안전한 국가에 대한 여행을 많이 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중국 관광객이 많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환율이나 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LCC 항공사들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뭐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 충분히 주목할 부분하다. 어찌됐든 지금 이번 주에도 흔들림이 나왔지만 뭐 호텔신라 신고가 행진 패턴 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신고가 행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